그 한동훈 체제 되면서 홍준표 시장이 한동안 SNS를 안 하고 좀 잠잠했는데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.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자마자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이다. 당분간 중앙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자, 홍준표 시장님 나와주세요. 자, 한동훈이 그 방자하다. 그거 하셔요. 저희 홍준표 우리 시장이 네.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. 예. 아, 이거 한 조금만 더 해주세요. 아, 근데 제가 할 줄 알겠지. 이것밖에 없어요. 그, 나 홍준표예요. 그 인자. 어? 나 그래 봐요. 이런 거밖에 못해요. 근데 홍준표 시장이 글을 안 쓰기로 또 했는데 또 쓰기 시작했거든요. 예. 글쎄요. 약간 버릇도 있는 것 같고 대구에 있는 거는 그냥 심심한가 봐요. 뭔가 못마땅하다는 거는 굉장히 드러난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. 못마땅하기 못마땅한데 예. 당무 개입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당무 잠깐 안 하는 거지 또 한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예. 아마 한동훈 체제가 못마땅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. 하는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이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. 대권만 쳐다보고 있거든요. 그래, 차기 대권에 뭔가 한동훈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죠. 본인하고 둘이 경쟁할 것이다. 그러니까 뭔가 좀 견제를 하는 뜻으로 해석할 보입니다. 수 있는 건가요? 그렇게 보입니다. 예. 그렇게 해석을 한다. 예. 그렇게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뭐 크게 임팩트는 없어요. 뭐 그냥 늘상 쓰던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언어를 쓰지 않는 유승민 뭐 이런 의원이 전 의원이 했다 그러면 한번 눈여겨볼 만도 한데 홍준표 시장은 사실은 강도의 차이가 있지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. 안 한다 캐놓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저걸 뭐 달리 봐야 될지는 좀 저는 좀 의문이다.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고등학교 선배세요. 예. 네. 법조 선배이기도 하고 법조 예. 동문 선배이기도 하고 그냥 그냥 그렇다. 시정만 좀 하시면 뭐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. 예. 네. 뭐 의미 부여를 그 정도 이상으로 할 게 있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우선은 예. 그 홍준표 대표 글에 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과 상식적인 게 뒤섞여 있는데 항상 그래요. 저번에 네. 말씀도 그렇고 예. 우선 본인이 당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방도지사 시도지사가 당무 관여하는 게 도리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. 말이 안 돼. 이건 지금 그 자기가 시정의 중앙직이 아니라 시도지사로서의 지방 그 행정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중앙당 당무를 개입하고 예를 들면 당직자를 누구 임명하고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. 필요하면 당대표가 조언을 들을 때 그 요구할 때 조언 한마디 해줄 수 있지만 자기가 감나라 뭐 배나라 이럴 수 있는 위치 아닌데 네. 이것도 사실에 맞지 않고요. 근데 다만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시장이 한 얘기는 두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첫 번째는 당대표 한동훈 당대표 나오는 거는 사실은 그동안 여의도 해법으로는 맞지 않죠. 왜냐하면 총선에 진 사람이 진 지도부가 그래서 물러났잖아요. 예. 물러난 사람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복귀하겠다고 나온다는 게 맞냐라는 문제제기. 그리고 두 번째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있어요.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할 때 우리가 그 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한 건데 예. 우리가 그때 사실 그 뭐 아무 그거 없이 우리 당에서 스스로 그 인재를 키우거나 키운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 키우거나 또는 당의 중요한 사람을 올리려고 하지 않고 밖에서 그냥 인기 있다고 끌어왔다가 지금 윤석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냐 윤석열 비판할 때요. 네. 그래놓고 지금 김 그 저 또다시 저 애숭이 초짜 예. 검사 출신 데려와가지고 총선 치르려고 한다고 총선 전부터 비판한 거예요. 예. 근데 그 사람이 패배의 원인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을 당대표를 만들어줘? 뭐 이런 조직이 있어? 이런 거예요 지금요. 이분 네. 얘기는 이거 굉장히 상식적이죠 이거는요. 그래서 아마 그 홍준표 대표는 이 계속 끊임없이 예. 그 재밌는 전략이에요. 상식적인 말과 비상식적인 말을 뒤섞어 가면서 예.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어 볼 거예요. 그 흔든다는 얘기를 뭐 꼭 그 나쁘게만 아니라 어떤 때는 도와주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흔들면서 그게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는 지금까지 예. 이 홍준표 시장이 했던 그 변방에서의 변죽 올리는 수법이었습니다. 워낙 좀 세게 하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. 본인만의 장점. 어지간하게 써서 별로 비판을 안 받아요. 아, 워낙 네. 이제 계속 센 말만 하고 센 말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약하게 쓰셨네 이렇게 바라보거든요. 이번에도 그래요. 원색적인 비난도 가끔 하시잖아요. 네. 비판도 하시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황도 보이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글을 쓰면 지금 여기서 욕설은 없어요 거의.
거의 없거든요. 제가 예. 봤을 때는. 네. 뭐 요즘은 뭐 그런 거는 되게 자제하는데 예. 네. 또 하나 그 제가 홍준표 대구시장 갈 때 누가 저한테 질문한 적 있었어요. 언론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홍준표 대구시장 가면 사실상 이제 중앙정치에선 뭐 끝난 거 아니냐 그러길래 꼭 그렇지 않다. 저 양반은 어디나 하나 자기가 중심이다. 보통 그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그래서 경기도지사도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. 되게 그렇죠. 서울시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단 내려가면 변방에 이렇게 내려갔다고 해서 중앙 언론에서 다루질 않아요. 웬만해선. 근데 홍준표 지사가 상당히 이게 한 뭐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한 대단한 거는 중앙 정치에서 언론이나 중앙 정치 무대에서 빠지지 않아요. 존재감이. 예. 이거는 굉장히 탁월한 재주입니다. 그래서 그 차기 대선을 바라보고 이분은 뭐 대구 시정보다는 중앙 정치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가 지금 최고의 목표인 것 같아요. 어쨌든 끈질긴 생명력을 간간이라도 보여주시는 것 같긴 해요. 그렇죠. 그 또 단점 중에 하나가 개파 같은 게 없어요. 네. 사람이 별로 없어요. 당내 세력이 없어요. 혼자요. 자기 본인 말이 독고다 이런 말씀 네. 많이 쓰잖아요. 그 네. 일본 말 같은 특공대 뭐 이런 건데 혼자서 있다 뭐 그런 걸 말씀 쓰는 건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글을 많이 쓰는 거예요. 혼자밖에 없으니까. 그렇죠. 예컨대 뭐 친박, 네. 친이, 뭐 친홍은 없으니까. 친홍은 옛날에 네. 배현진 한 명에서 그러니까. 배현진 딴 데 가버려서 네. 그래가지고 없죠 저, 지금. 저런 네. 글들이 대개 보면은 뭐 열에 일곱여덟은 남이 써준 글이 아니에요. 아, 본인이 쓴 거죠. 거의 본인이 쓰는 글. 왜냐하면 남이 쓰면 저렇게 쓸 수가 없어요. 외로우신가? 갑자기. 아니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. 예.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. 개파가 없으니까. 예. 방법이 없어요.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. 한동훈 급이다 나는. 그거를 아주 끊임없이 글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예. 이제 그만하세요. 선배님. 아 선배님. 되게 재밌잖아요. 진폭이. 그 전에 누구였죠? 그 김기현 대표 있을 때는 김기현 대표하고 대통령한테까지 들이받으면서 그때는 잘렸잖아요. 예. 예? 그 당원권 정지인가 그렇죠. 뭐 당했잖아요. 징계도, 예. 징계도 먹었잖아요.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나니까 갑자기 대통령을 치켜 세우면서 예.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했어요. 그리고 대통령하고 그때 막 교감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뭐지? 그러니까 되게 우리 같은 사람은 다른 정치인은 그렇게 변신하려면 설명해야 돼요.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고. 근데 이 홍준표 시장의 장점은 설명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어요. 그냥 자기가 변하면 변한 거예요. 장점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죠 사실은. 정치인이라면 명분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. 예. 아니면 실리 명분인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. 아니, 근데 제가 않아요. 장점이라는 거는 나쁜 의미 장점. 아무도 그거를 묻질 않아. 아 워낙 그냥 그런 사람. 계속 그런... 그게 반복되다 예. 보니까. 예. 아니 당신 이랬는데 왜 이거 안,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걸 묻질 않아요. 아, 또 저렇구나 이번에는. 그러니까요.